얼음이나 찬물을 머금고 있으면 약간의 통증이 경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활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교정치료를 결심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정말 많지만 이 중 가장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역시 통증입니다. 비뚤한 치열을 가진 부정교합 상태에서 가지런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치열로 개선을 돕는 교정치료이지만 처음 교정장치를 붙이게 되면 혹은 정기적으로 내원할 때마다 교정을 하게 되면 어김없이 통증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교정치료 시 발생하게 되는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치아 바로 주변의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치주인대라는 조직 내의 신경이 문제입니다. 치아는 임플란트와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뼈에 박혀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섬유성 탄력인대인 치주인대라는 조직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 치주인대는 치아에 가해지는 힘, 음식을 씹는 저장력이나 혹은 이가리와 같은 다른 외부 압력을 흡수해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일종의 쿠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치주인대 속에는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 치아의 고유 감각을 느끼게 하는 신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정치료를 시작하면 치아는 한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치주인대 속에 혈관과 신경의 압박이 가해지게 되고 이것이 환자분에게 통증 신호로 나타나게 됩니다. 강한 교정력이 작용할수록 치주인대에 압박을 주면서 국소적인 빈혈 부위가 생기게 되고 이는 신경을 자극하는 대사물질을 생성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딱딱한 음식을 세게 씹었을 때나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끼었을 때 통증을 느끼고 불편해하시는 현상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정치료 통증의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치주인대 내의 신경은 치아를 보호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치아 사이에 아주 작고 미세한 이물질이 끼어도 치주인대 속에 신경이 있기에 이를 인지할 수 있고 치아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를 한 환자는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에 신경이 없어서 감각도 없어서 딱딱한 음식을 계속 씹다가 과도한 힘을 받게 되면 결국 임플란트가 부러지거나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정치료를 시작하고 교정력이 적용되면 바로 약간의 통증을 느끼거나 통증이 거의 없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자는 약한 통각 정도를 느끼다가 점점 압박에 예민해지고 이후에 딱딱한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통증은 보통 2일에서 4일 정도 이어지다가 사라지는 게 평균이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내원할 때마다 가해지는 교정력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정치료 시에 발생하게 되는 통증은 개인차가 너무나도 심한 편인데 어떤 환자분은 일주일을 고생하시는 경우도 있고 첫날부터 불편감을 전혀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뼈가 단단하고 치아 위치가 자리 잡힌 지 오래되신 성인분들일수록 어린 청소년들에 비해서 통증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합력, 이를 앙 무는 힘이 강한 분들일수록 통증을 심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증은 아무래도 처음 시작할 때의 통증이 가장 심한 편이며 이후에는 반복적인 교정력에 적응이 되시면서 점점 강도가 완화되게 됩니다. 위, 아래 치아를 닿지 않게 조심한다면 통증이 심하지는 않고 어쩔 수 없이 위아래 치아를 닿게 해야 하는 음식을 먹을 때는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죽과 같은 유동식을 드시는 게 유리하게 되고 고기 같은 음식은 최대한 잘게 잘라 드셔야 합니다. 만약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타이레놀을 드시면 됩니다. 이부프로펜과 같은 진통제는 항염증 작용도 포함하기 때문에 교정을 더디게 만들 수 있고 아스피린과 같은 진통제보다는 타이레놀이 통증에는 좀 더 중추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교정을 받는 환자들에게는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으로 간단하게 얼음이나 찬물을 머금고 있으면 약간의 통증이 경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치 교정을 하는 교정용 와이어의 힘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효과도 있으며 치아의 움직임으로 인한 잇몸의 부종도 줄여주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는 안 아팠다가 음식을 먹은 후에 아파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교정장치 사이에 음식물이 끼어서 잇몸에 자극을 주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치실이나 워터픽을 이용해서 이물질을 확실하게 빼야 통증도 줄어들게 되고 잇몸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교정기를 착용하게 되면 불편감 때문에 온 신경이 치아에 집중되어서 통증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신경을 다른 쪽으로 분산할 수 있는 외부 활동을 하시는 게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교정 진행 시에 겪는 일반적인 통각과 같은 아픔은 교정 진행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장치의 탈락이나 와이어가 찔려서 생기는 통증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와이어가 찔린 만큼 발치 공간이 닫히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장치 탈락으로 인해서 와이어가 빠져서 찔릴 수도 있고 와이어가 장치에서 돌아가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병원에서 미리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 아마도 교정용 왁스를 이용해서 불편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뒤쪽이라 처치가 어려우면 진행 중인 병원에 문의하시게 되면 현재 환자분의 상황에 맞게 대처 방법을 설명해 드리거나 병원에 내원하시기를 설명드리게 됩니다. 이 밖에 교정 치료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장치로 인한 구내염 발생이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이 또한 참기 힘든 통증을 가져오게 되는데 알부칠과 같은 약을 바르거나 면역력을 좋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인비절라인 교정의 장점 중 하나인데 통증이 장치 교정과 비교하면 다소 약한 편이긴 합니다. 장치 교정을 할 때는 사용하는 와이어와 고무줄 체인이 정해진 틀에 따라 단계를 거쳐서 계단식으로 힘을 가해야 하고 병원에 방문하시는 기간을 고려해서 풀어짐을 감안해서 조금은 강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비절라인은 환자분의 치열 상태에 따라서 일정 간격으로 환자분 단계 상황에 맞게 균일한 힘을 꾸준히 가하기 때문에 못 견딜 정도의 통증을 일으키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투명장치를 다음 단계로 바꾸는 첫날은 치아의 압박감을 많이 받게 되고 뻐근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괜찮아지는 문제라는 걸 잘 알게 됩니다. 착용이 귀찮아서 혹은 깜박해서 문제지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는 분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통증이 지속된다면 장치 문제일 수도 있고 치료 계획대로 치아의 움직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아무래도 브라켓 교정 장치 시에는 와이어의 찔림과 장치의 부피로 인한 구내염과 같은 상처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 인비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말랑한 투명 시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도 안 아픈 교정장치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교정장치든 간에 불편감과 통증이 동반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통증이 참을 만한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사람마다 통증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특정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아프게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만큼 통증에 있어서 개인 차이는 아주 크고 이를 객관화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불편감, 통증이 생기는 형태나 문제점,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림으로써 교정치료를 고려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교정 시 발생하게 되는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